안녕하세요. BTS 리액션의 제이 권식입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 우리 일주일 만이죠? 지난주에 못 봤나? 아,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그러니까. 이게 1년의 반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간이 좀 빨리 간다고 느끼는데 12월 되니까 벌써 12월이야. 벌써 또 중순. 중순이야. 벌써 말이 내년이야 이제.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연말이다. 아재처럼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점점 이 화상화돼가고 있잖아. 이게 정말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이런 게 아예 사라질 것 같은 단절. 길을 가다가도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고 남이 사고를 당하면, 아 물론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도움 주고 이런 사례도 뉴스에서 많이 보이지만 웬만하면 약간 사람들 마인드가 아 피하자, 나서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내니까 사회가 좀 더 삭막해지는 거 그런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맞아 형 말대로 들어온 어떤 따뜻한 기사가 나오면 그게 그렇게 너무 반가워. 맞아. 옆 동네 이제 수상을 보니까 되게 재미난 짤방을 봤어요. 마마. 그치.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냐? 아니 말하면 안 돼. 잘 맞춰가지고 정답을. 이거 완전 청기백기였다고. 방탄 올라가, 방탄 내려가, 방탄 올리고 방탄 내려. 그러니까 올라가서 수상소감 얘기하는 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와, 또 올라가, 내려와. 지금 올라가지 말고 이따가 올라가 이런 거. 그치. 재밌지? 우리만 야. 재밌을 수도 있는데. 멜론 뮤직 어워드 6관화. 어떤 상들인가요? 탑 10, 베스트 댄스, 제이홉 올해 앨범, 아티스트상, 올해 베스트 송, 올해 아티스트. 거의 뭐 신기록을 올해는 2020년은 계속 갱신해. 맞아. 그래서 이게 보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지금 BTS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무드가 되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볼 MMA는 항상 장안의 화제. 약간 이제 BTS의 MMA 무대는 레전드 무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거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으니까. 솔직히 저희는 지금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 영상 자체를 저희가 라이브로 봐서 아예 리액션을 할 때 좀 한번 봐보자. 아껴뒀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꼭 봐라 지금 댓글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기대됩니다. 아주. 네. 오랜만에 또 퍼포먼스를 또 보겠네. 그러니까. 그럼 어디 한번 감상 하러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태양과 달인가? 지구인가? 공정인가? 난 이 눈빛이 아미가 맞다니까. 누나. 아미 갤럭시. 아 갤럭시. 아 그러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공연을 막 공연장에서 못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기획해서 하는 거네. 요번에 그치. 블랙스완. 처음부터 아주 너무 강력한데? 물이 있네, 물. 감기 조심하세요. 멋있다. 짐. 현대 무용을 베이스로 춤을 추기 때문에 춤선이 아트지. 사극이다 이건 거의. 사극에 뭔가 이렇게 좀 짬뽕해놓은 그런 퓨전. 크로스컬처네. 크로스컬처.
소름 돋네. 그치. 나도 지금 소름 돋았는데. 댄서도 느껴보는 게 뭔가 무섭지. 나 온 아주 센스있게 또 댄서분들이랑 또 마스크 아 귀에 이런 것들이 멋있지. 이거는 뭔가 막 표현을 뭐라 해야 되지? 무서운 게 아니라 파워풀. 어, 파워풀. 당연히 라이브겠지? 그치. BTS는 라이브지. 아니 이게 아 이게 움직여서 말하기도 힘든 거. 이거 진짜 잘하는 거. 거의 우리가 이게 처음 할 때 내가 BTS 알게 된 것도 군무하면서 라이브 하는 퍼포먼스 그거에 엄청 조금 이슈가 많아가지고 나도 그걸 알게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역시나 볼 때마다 깜놀이. 훈련이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멋있게 춘다. 뽀대나게 춘다고 하나. 뽀대나게. 뽀대 오랜만이다. 뽀대나게. 뽀대난다. 꽂혔다. 꽂혔다. 미치지 않는 게 치열해. 어떤 일을 하던 무엇을 하든 되게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항상 뭐 외국에 가면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엔조이라는 말을 던지는 것처럼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항상 이게 보면은 퍼포먼스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다라는 게 맞아. 느껴져서 되게 열심히 진지하게 완전 심취해서 허투루 하는 게 없어. 보면은 전부 진짜
목소리만 보면은 뭔가 발라드나 R&B인데 춤이 반전 매력이지. 어떤 여리여리한 뒤에 그냥 강력한 춤. 와. 잘못 따라하면 어깨는 바로 나갈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확실히 이 라이브, 그러니까 관중들이 없는 그런 공연이다 보니까 조금은 틀리구나. 예전에 그런 막 그거와는 좀 틀린 그런 무대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함께 있어. 여기 우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큰 꿈을 가지지. 우리도 아미니까. 보라해. 우리 이 중에 있지. 이 중에 어디 있겠지. 아직 우리 짬이 안 돼서. 짬은 안 되지만.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 세계 지도야? 밑에 있게 잘 만들었네. 나 이 부분만 들으면 너무 좋아. 겨울 느낌 나고. 치유가 되는. 여기 남아져 있는 나의 혼자 가는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린 날 아직도 멈추진 않아 초목구름 모든 발이 달려가 그냥 딱 리더야 딱 리더 시야품은 세상이란 놈이 중간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듯 감기 넘어진 채 청하는 얼박자의 총 겨울이 오면 내 시작 더 뜨거운 손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되지 잘 않아 따라 뭔가 다 멤버들이 다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 그렇지 않아? 상식이잖아. 좀 더 신경을 쓴 거네. 그럼 그치, 시상식에 맞겠다. 의상을. 샤넬 트윗이. 아.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늘 하는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도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걱정하지만 어둠은 숨지만 빛이 더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죽을까 짬이 안 된다. 아미가 몇 만 있나요? 우리
아주 쫙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무대 너무 예쁘게 잘 기획했다 진짜. 그렇지. 난 사실 이 다음 무대가 너무 기대돼. 다이너마이트지? 어. 별자리고? 와 너무 나온다. 출격. 예쁘게 나오시네. 그니까 그지? 오늘따라 특히 슈가가 없어 부상 때문에. 지금 먼저 퇴근하신거잖아. 어 그렇다고는 들었어. 음악이 진짜 좋아. 어, 신나지. 응. 계속 들어도 그지?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크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아니었니? 아, 원래 안 좀? 그랬나? 춤을 안 춘 사람들이 없을, 댄서들이 없을 정도로 진짜 이번 년도 뭐라 그러죠? 챌린지? 어, 그런 식으로 좀 액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커버 댄서분들이 다 이건 춘 것 같아 진짜. 오 스페셜 스페셜. 어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맞나 이거? 그 마이클 잭슨 간지지. 아니 아니 이건 그런데 아까 아, 이 아까 지라는 거 아까 이건 왜 두 개가 겹치지? 다 같이 했을 수도 있지. 오 제이홉 역시. 오 어 잠깐만 야 이거 무슨 뮤지컬인데 이거? 어 그러니까 그 오 오마주 했는데 대박이다. 오 와우 대박이다 이거. 뭐 외발턴이야? 오 외발턴이네 외발턴. 댄스 브레이크 대박이다. 역시 퍼포먼스가 아니네. 돌고래. 아니 이게 17분짜리인데 이렇게 금방 갔다고? 이렇게 금방 갔어? 광고까지 막 꼈는데도? 초반에 이제 되게 조금 웅장하게 일했을 때부터 이미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다이너마이트. 제가 이 블랙스완 이 블랙스완 춤을 한번 커버 댄스로 쳐보려고 그 제가 아는 댄서한테 이걸 좀 배웠었어. 그래갖고 이걸 추려고 했는데 댄서가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못 쳤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연습을 했었어. 아, 너무 멋있더라고 춤이. 근데 오늘 새로 또 봐가지고 이 부분 나와서 좀 감회가 새로웠고, 약간 기존의 이제 MMA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중들의 환호 소리와 이제 그 라이브라는 그런 그치. 멋이 있었는데, 이번엔 약간 이제 그런 뭔가 현장감 같은 거는 좀 느껴지지 않았지만 일단 그 기획을, 외적인 효과들이 기획을 진짜 기가 막히게 멋지게, 오늘도 역시 뭔가 영화를 본 듯한. 아, 그치. 진짜 이 영화 약간 이 그런 것도 그걸 뭐라 그러지? 라라랜드. 뮤지컬을 보는 듯하면서 뭔가 영화 같기도 하고 이런 분명히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저 오는 저기서 한번 했었었지 예전에 미국 그 맞아 그래 그 스테이션 그때 이제 BTS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그거를 세 번인가 네 번 무대를 하고서 그 중에 하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 너무 뿌듯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시 멋진 모델을 또 선보여서 또 좋은 감상을 또 하게 됐고 커버 한번 땡겨주지 않았어? 내 몸이 좀 나아졌다 싶으면 나는 할 수 있어. 몹쓸 움직임이지만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는 거. 여느 때와 같이 즐거웠습니다. 아무튼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